세트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프리미엄 악기! 예, 무슨 킥백이에요, 킥백! 이거는 2020 브리스큐 시리즈 뉴 라인업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하고 품질, 그리고 경량화까지 진짜 가벼워요. 네, 베이시너의 일렉 블랙 카모 일렉 케이스예요. 얘는 베이시너 회사는요, 프리미엄급 악기용 캐리어 전문 회사죠. 대만 회사예요. 대만 국가 자체에서 디자인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디자인 사업을 지지하기 때문에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인 그런 제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카모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더블랙 시큐리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그 안쪽에 있는데 우선 외관부터 보면요, 큼지막한 포켓이 우선 되게 인상적이죠.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이 안에도 지금 다 포켓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나눠가지고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것도 있네요. 네. 그리고 앞에도 대용량 포켓.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독일에서 이렇게 특별한 피드락 시스템인데요, 이게 스냅 피드락 시스템에서 스냅을 적용했어요. 독일 회사인데 자석을 이용한 페스트너가 이제 특허를 낸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딱 한 다음에 쫙 찢으면 바로 돼요, 얘가. 그리고 얘도 그냥 이렇게 한 다음 잠근 다음에 그냥 얘는 잠근 다음에 똑 누르면 돼요. 이게 자석처럼 돼 있어요. 빼서 짠 하면 바로 열리죠. 정말 베스트를 위한 간편하고 빠르게 네 열 수 있게끔. 여기 되게 두툼하게 또 얇은 패딩으로 돼 있어서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거 수납 가능하고요. 네, 이거 진짜 좋죠. 이거는 특허 낼만해요. 그냥 딱 꽂으면 되죠. 자, 그리고 이 그립도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고요. 이 원단 자체가 100% 방수입니다. 물을 흘려놓고 10분이 지나도 흡수가 되지 않는. 네, 그래서 이번 저 비 오는 날에도 커버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안쪽을 볼게요. 안쪽은 패딩 자체가 우선 일반적으로 20mm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30mm. 진짜 두꺼워요. 게다가 여기 측명도 있잖아요. 30. 세상 안전하죠. 사이드 프로텍션. 네. 그리고 엔드필에 보면요, 이 홀이 얘는 30에다가 30mm 더 쌓은 거예요. 그래서 총 60. 그리고 얘는 탈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추가 보호 패딩으로 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좀 안 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해놓으시는 게 더 안전하겠죠. 네, 그리고 이쪽도 넥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네, 넥도 프로텍터 완전 이중으로 다 되어 있죠. 오, 좋네요 얘도. 굉장히 푹신하고 넥 보호 진짜 너무 좋아요. 융으로 되어 있어서 기타에 전혀 흠집도 안 날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여기도 헤드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융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진짜 딱 전체적으로 너무 안전성에 굉장히 신경을 쓴 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네. 자, 이거 손에 한번 넣어볼까요? 기타를 한번. 이렇게. 이거는 내건 우선 안 할게요. 넣습니다. 넣고. 짠! 그리고 이것도 메쉬 소재로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죠.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가격은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248,0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심플하면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 움직이거나 아니면 악기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렉 킥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시너 일렉 케이스 블랙 카모,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